혹시 여러분들 볼보 좋아하세요? 저는 볼보라는 브랜드가 참 좋은데 이미지가 워낙 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에 대한 디자인, 성능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볼보 차량을 전체적으로 타게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기를 이용한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기를 이용한 차량이라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시승 느낌을 전반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You take my life for granted. Say a bunch of stuff you never meet, yeah. 네, 지금 여기 여의도 한강 쪽에 와서 행사장에 왔습니다. 여기 볼보 차량들이 보이죠? 제 차는 여기에 주차를 해두고 일단 먼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시승을 하고 가게 될 XC90입니다. XC90. 기존에 제가 XC90 시승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차량과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BCX. 네. XC90을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볼보 차량에 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타고 갈 차량은 XC90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가솔린 차량인데 배터리가 탑재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는 S90을 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XC90, SUV죠. XC90을 먼저 타고 S90을 타고 돌아오는 그 코스로 오늘 행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차량이 먼저 걸렸어요. 제가 SUV를 좋아하다 보니까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 먼저 걸렸기 때문에 참 다행인데 이 차량은 XC90으로 7인승이죠. 3열까지 시트가 있는 7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일단 파주로 먼저 갈 거고 일단 볼보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처음에 탑승했을 때 그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좋은데 가면서도 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게 바월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탑재가 또 됐어요. 이게 진짜 프리미엄 오디오인데 이 진짜 음질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상에는 그 음원이 걸리기 때문에 틀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터치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뭐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볼보를 처음에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마감, 뭐 소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고급스럽게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드라이빙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음악도 좀 신나게 들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고속 영역과 저속 영역을 고루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빌드 퀄리티나 뭐 이런 마감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주행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운전할 때도 뭐 전혀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시트의 포지션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지금 거의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뭐 잡소리 같은 게 많이 안 들려요. 그래서 주행품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이잖아요, 볼보에서. 플래그십인 만큼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이 딱 납니다. 주행을 할 때 되게 고급진 승차감이 딱 바로 느껴져요. 뭐 XC90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제가 오랫동안 안 탔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기차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뭐 브레이크를 뗐는데 회생제동이 안 걸리고 이러니까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사실 볼보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어디 뭐 사실 딱히 흠잡을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SUV이다 보니까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 한계로 롤링 피칭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볼보가 시트 되게 잘 만들잖아요. 시트 착자감 진짜 너무 좋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볼보가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여기 48V 지금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충전의 번거로움과
단점을 전부 다 적용해 놓은 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를 좀 권유를 하는데, 충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차량들은 뭐 편하죠. 그냥 주행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효율은 높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이 초반에 조금 부족할 수 있는 토크를 채워주면서도 연료의 어떤 효율성 그런 것도 좀 높여주면서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주행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볼보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와, 진짜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수입되는 차량들의 내비게이션을 조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게 기본 그냥 적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걸로 연동은 되겠지만 그건 어쨌든 연결해서 연동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기본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그런 이제 똑똑한 시스템이 탑재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이 내비게이션 진짜 잘 안 먹습니다, 이거.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파주까지 지금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파주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요 필무드라는 카페거든요. 여기까지 시승을 해서 왔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XC90, 이 XC90을 제가 지금 타고 왔는데, 네, 지금 여기 특히 제가 XC90에서 뒷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뭐 제가 타고 온 건 아니지만, 저는 운전을 해서 왔지만 이 뒷자리의 넓은 공간을 보고, 아, 진짜 패밀리카로 사용하면 진짜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가 리클라이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는데, 이 리클라이닝이 조금만 돼도 상당히 편한 포지션을 맞출 수 있다고 전에 제가 얘기했죠. 네, 뒷자리 타면 레그룸 보이시나요? 제가 키가 184 정도 되는데 뭐 주먹이 한 두 개 정도는 남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레그룸에. 여기 보시면 시트도 독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 시트가, 여기 있는 시트가 조금 더 뒤로 가 있거든요. 리클라이닝이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편한 포지션으로 올 수 있다 라는 게 XC90의 특징이고, 사실 이 SUV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거는 뭐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볼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시트잖아요.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놔서 볼보는 워낙 시트로 유명하죠. 시트 편한 걸로. 그래서 시트도 운전석도 이 운전하는 내내 타고 오면서 정말 편하게 왔고요. 몸을 착 잡아주는 게 정말 퀄리티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볼보는 시트에서 또 앞서 나간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3열이도 있기는 한데 성인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은 나와요. 공간은 나오는데 오래 타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뒷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활하게,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개방감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는 포지션에 딱 이렇게 카메라를 놓으면 앞에도 뚫려 있고 뭐 옆에도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상단에 이렇게 굉장히 광활하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볼보에 지금 넓은 2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 2열 공간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정말 넓은 쾌적한 공간을 선사하는 차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생각해보시면 진짜 많지 않습니다. 국내 차량에도 뭐 펠리세이드 정도가 이 정도의 어떤 개방감? 뭐 그 정도가 생각나는 것 같고, BMW 뭐 X7? 근데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헤드룸도 되게 넓고 레그룸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선사하는 차가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뭐 에스컬레이드나 BMW X7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큰 성인이 앞뒤로 앉아도 1열에도
또 운전하는 사람이 체격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2열에 앉아 있는 사람도 체격이 큰 사람이다. 그럴 때 보통은 레그룸이 좁았습니다. 앞에가 워낙 뒤로 당겨졌었기 때문에 2열에서는 약간 좁은 게 있었는데 이 차량은 진짜 그런 거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1열에 2열에 모두 큰 사람이 타도 3열까지 탈 수 있을 정도로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간의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는 정말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죠.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차를 타면서 사고가 나도 나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볼보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보 브랜드를 좋아한다 그랬죠. 오디오 시스템 바월슨 윌킨스가 적용이 돼 있는데 진짜 이거 정말 꼭 들어보세요. 이거 매장 가서 볼보 XC90이 있는 매장에 가서 들어보시면 이 웅장한 사운드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오디오는 진짜 이 오감을 만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디오는 참 잘 적용을 한 것 같고 시트 볼보는 시트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시트가 편안한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족감은 높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차를 받으려면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만큼 되게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 전면에 보시면 사실 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죠. 뭐 볼보의 전형적인 스티어링 휠이에요. 저게 양쪽 엄지손가락에 닿는 곳에 당연히 멀티펑션 기능이 있고 뭐 편의사항도 편의사항이지만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잘 뽑아낸 게 볼보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튀지 않고 정갈하면서 절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기어봉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있죠. 크리스탈처럼 되어있는데 신경 써서 고급스럽게 좀 적용을 해놨고 스타트 버튼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패턴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돌리면 스타트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용을 잘 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패밀리카로 참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뭐 디자인도 무난하게 잘 빠졌고 편하고 인체공학적이고 넓고 그래서 XC90이 그래서 사랑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볼보 차량이 전체적으로 뭐 주문을 하면 오래 걸리죠. 그만큼 진짜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단 XC90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S90 세단이죠. S90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